CMB의 정기 채널이 개편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폭염과 경기 침체로 손님 몰이에 힘들었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숙박업소 밀집 지역. 최근 메르스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난 4일 이뤄진 CMB 채널 개편을 통해 고화질 채널이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숙박업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경영주들은 추가 부담이 없어 운영비를 아끼고 이용객들은 고화질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받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채널이 서포트 채널이고 많이 늘어났는데 출장 손님이 많이 애용하고 좋아하니까 서포트 채널 좀더 좋게 해주고 채널 좀 서비스 좀 잘해주세요. 채널 개편은 이처럼 숙박 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에서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시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손님들을 만족시켜야지만 그렇지 못해 사장님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와 스포츠, 레저 등 채널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시청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 걱정을 덜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야구를 틀어달라고 하시는데 아쉽게도 온정기 때 가끔 안 나오면 손님들에게 죄송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 참 좋아요. 투자가 아닌 기존 TV에 자동 채널 설정 한 번만으로 고화질의 다채널 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CMB 채널 개편. CMB 채널 개편과 동시에 대폭 증가된 채널 추가 편성은 다채널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지역 곳곳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 채널로 TV 시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CMB 고객 행복센터로 전화주세요. CMB에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MB 뉴스 김주혁입니다.